7.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배운 내용이 감정 묻고 답하기요. 감정을 묻고 답하던가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뭐? 잠이 오는 것도 감정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야지? 몰라요. 어쨌든 상태겠지, 상태. 상태. 네, 감정이 아니고 상태를 얘기하는 얘기 같은데요. I'm hungry. 잠깐만요. 네? 촛불 불고요. I'm hungry. 그렇죠.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I'm hungry. hungry 한번 써볼까요? HUNGRY.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Hung. Hung. 얘는 Re. 나는 배고프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I'm hungry. I'm hungry라고 말을 하면 되겠다. Hungry. 그래서 나는 배고프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아, 자 그럼 hungry 뜻이 뭐예요? I'm hungry. 이런 종류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사람? 배고픈 사람. 오케이.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여기에선 배고픈을 뭐로 바꾸고 싶다? 배고프다. 바꾸고 싶으면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앞에 비동사를 붙여요. 그렇죠. 비동사를 쓰면 되고 비동사의 종류는 is, am, are. am is, are. are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am이에요? i랑 같이 비동사가 am이어서. 그렇죠. i랑 쓰는 건 am이죠.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냐? hungry란 대답 듣고 싶으면 hungry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 그랬더니 배고픔. 일단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나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그렇죠. 그 중에서 hungr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라는 질문과 배고픈 서로 잘 어울리죠? 아니요. 누구니? 그랬더니 배고픈이야. 아니요. 어울릴 리가 없죠. 왜? 왜? 너 왜 그랬어? 배고픈. 죠? 서로 잘 어울리죠? 아니요. 어울릴 리가 없죠. 뭐지? 어디? 너 어디 있어? 그랬더니 배고픈. 아니요? 서로 잘 어울립니까? 어울릴 리가 없죠. 너 어떻니? 그랬더니 나 배고파. 어울립니까? 네. 어울리죠. 자 그럼 이게 영어로 뭐였어요? 뭐? 뭐였지? 어떠니? 선생님이 지금 안 가르쳐주고 막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안 가르쳐준 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아닐 것 같은데. 당연히 아니죠. 가르쳐준 거 물어보고 있어요. 네. 네. 누구는 영어로 뭐였어요? How? 아, how야 이게? How? 어? 누구가 영어로 뭐였어? How? 이게 how야? who지? Who? Who are you? 너 누구니? Who are? Who가 누구고요? 무엇은 뭐였어요? 무엇? What? What? 그러면 언제는? 언제? When? When? 어디? 네?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Where 어디? Where are you?
Where? Where? 언제? Her? When? When? 무엇? What? 누구? Who? Who? 그 다음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뭐였어요?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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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봐요? 아니요. 왜? What? 아닌데? Why? Why? 나 이거 지울 거야. 그래? 알아야 돼. 왜? Why? 여기 써 있네. 왜? Why? Why? 어떤 어떻게? How? How? 어디? Where? 써 있는데도 판 입사 안 했습니까? 아니요. 어? W가 U, H 소리 안 나고 E가 에.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where, R이 R, E 소리 안 나고 where? Where? 어디? Where? 언제? Where?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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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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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How? Who? 누구? Who? Wh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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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When? When? 어디? How? 다 써놨다 이놈아. Where? Where? 어떤 어떻게?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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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Who? 아닌데.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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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Who? Who are you? 너 누구야? 누구? What? 에? 누구? 아. 누구 누구 누구? 너 누구야? Who? Who? Who are you?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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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Where? When? 언제? When? When? 어디? Are you? Where? Where? 어디? Where? Where? 어떤 어떻게? How? 왜? Why? Why? How? 아, 아니지. Who? 언제 익히는지 보자. What? 아 맞다. Where? 뭐? When? 뭐?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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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발음할 거야. 똑바로 발음 안 해? 니은 발음 못 해? When? When? Are you? R 소리 못 내? R 소리? R?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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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들어있네. Where? Where?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어디? Are you? 아니, 그건 너는 어디 있니고요. 어디가 뭐냐고요. Where? Where? 그래서 where are you 하면 너는 어딨니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디? Where? Where? 얼 소리 못 내요. 얼 소리. Where? Where? 어떤 어떻게? How? How? 왜? Why? 자, 자동. 왜? 응? 왜? 받침 니은 소리 못 내요? 왜?
When? When? What? Who? Where? 너 how are you?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어? How are you?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어?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떻니? 물어보는 게 how are you? 아니야? 네. 어? 그래서 뭐? How? What? 속도 이거보다 훨씬 빠르게 Why? Who? What? When? Where? How? Why?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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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읽어봐 너.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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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What? When? How?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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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소리 못 내요. 얼 소리. Where? Where? How? Why? Who? When? Where? How? Why? How? How? Who? What? When? Where? What? Why? Why? I, E, 짤막 중에서 I, W가 U, Why? Why? What? 더 빨리 못해? Where? Who? How? When? Why? 빨리 못해? What? Who? Why? 여섯 가지 질문 오늘 가르쳐줬어요. 네? 오케이. 자, 이거 왜 가르쳐주느냐? 나는 배고프다를 영어로 하면 뭔데? I'm hungry. I'm hungry인데, hungry 뜻이 뭐니까? 배고픈. 배고픈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어울려? 어떤.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우리말은 너는 어떻니? 어떻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네. 너는 어떤 일을 영어로 하면? How? How? How are you? 응? How are you? 발음이 잘한데.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너 어떻니? How are you? How are you?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m hungr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How are you? 했더니 대답이?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도 지도 배고프래. 지도 마찬가지로 배고프다 해줘. I'm hungry too. I'm hungry too. Yeah. 자, 선생님이 2의 두 가지 뜻 가르쳐 주겠습니다. 2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뭐 더 다 똑같은 뜻이니까 다 똑같은 뜻이고요. 이런 뜻도 있고요. 네. 너무 라는 뜻도 있다. 너무 추우면 아, too cold. Too cold. 너무 추워. 너무 더우면 too hot. Too hot. 이때 too의 뜻은 무슨 뜻이다? 너무. 너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문장 끝에 쉼표하고 to가 쓰이면 1번 뜻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입니다. to의 두 가지 뜻도 알려드렸어요. 오케이. I'm sleepy. I'm tired. I'm tired. 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I'm tired. I'm spelling? I-E-D? Teed야, teed. Tie. 이 무슨 소리예요? 아니, 처음부터요. T I E R D. 아이는 뭐 중에? I E O. 중에서. 아. 아. 여기까지 소리. 타. 타. R. 소리 안 나고 드 타월드야. 이게 타월드. 다시 아이는 뭐 중에? I. 뭐 I 중에? E-O. 중에서? 타 I. 그래서 여기까지 타이. 타이. R. R. 소리 안 나고 드. 드. Tired. 난 피곤하다. I'm tired. I'm tired. I'm tired. 오케이. Tired의 뜻은? 피곤한. 무슨 씨? 어떤 씨? 어떤 사람? 피곤한 사람. 오케이. 그럼 어떤을? 어떻다. 여기서는 피곤한을 피곤하다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씨 앞에? 네, 비동사요. 오케이. Tired는 피곤한이라는 뜻이니까 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어떤이 뭐다? How? How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are you? How? 하고 여기에 I가 you로 바뀌고요. You랑 여기에 비동사가 있었는데 비동사 중에서 you랑 같이 쓰는 건 are. 하지만 you are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묻는 느낌이 나도록 you are를 뭐로 바꿔놨다? Are you? 그래서 너 어떻니?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너 어때? 어, 피곤해. How are you? I'm tired. 됐습니까? I'm tired. 그러면 나는 피곤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I'm not tired. 그렇죠. 나는 피곤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I'm not tired. 그러면 너는 피곤하다는 뭐예요? 너는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You are. 그렇지. You are tired? You are. 왜 물어봐요? 너는 피곤하다. You are tired. You are tired. You are tired. 너는 피곤하니? Are you tired? Are you tir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나는 피곤하다 라는 표현이니까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다? I'm tired. 오케이. 그래서 너 어떻니? I'm tired. 아니, 넌 어떤 일을 영어로 하냐? How are you? How are you? 했더니 대답이? I'm tired. 여기서? I'm tired. I'm tired too. I'm tired too. 오케이. Okay, too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두 가지요. 뭐하고 뭐? 여, 또한. 너무. 중에서 지금은 점 찍고, 문장 끝에 점 찍고 이렇게 사용하면 둘 중에 무슨 뜻이다? 1번 뜻. 1번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로 피곤해. tired too. I'm tired too. I'm sleepy. I'm sleepy. How about you? How about?
about you?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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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you? 왜 하나하나씩 끊어서 소리를 못 내고 끊어서 소리 냈던 걸 빠르게 붙이질 못합니까?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네 맘대로 뭐 막 소리 내면 되는 거야? 아니요. 얘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이것만 소리 내봐. 하 이거 아닌데? 너 A가 무슨 소리 낸다? B가 무슨 소리 낸다? O가 무슨 소리 낸다? U가 무슨 소리 낸다? T가 무슨 소리 낸다? 내가 안 가르쳤어? 가르쳤어.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는데? 무슨 소리 내는데? About. A는 A, 중에서 B는 항상 O는 중에서 U는 중에서 U. 예? U로 뭐예요? About야. About. T는 항상 T. 얼굴 왜 저래? 박재빈, 너 얼굴 왜 그래? 네. 그래서 about 얘는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네, 그래서 상대방의 안부를 되묻고 싶을 때 How about you? 이럴 수도 있다. I'm not sleepy. Not sleepy의 뜻은? 나는 졸리지 않은 무슨 시덩어리? 어떤 사람? 졸리지 않는 사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떤을 뭐로 만들어야 될 상황이다? 어떻다! 여기서는 졸리지 않은을 졸리지 않다로 만들고 싶으니까 어떤 시 앞에 뭘 쓰면 된다고요? 비동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목마르다 라고 하고 싶으면 목마르다 하고 싶으면 단어할 때 목마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 그래 난 어디 갑니까? 난 목마르다 하고 싶으면 I'm tired 그래서 I'm tired 응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T-R-I-D 그러니까 공부를 똑바로 안 하니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알아갖고 오세요. 박재빈 준비됐으면 오세요.